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23일 토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뭐 한방 완짱 때려 먹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조철의 문자, 음성 함께 하신 분들 아주 삼삼한 마본들이 서너 개 나왔었죠. 하나는 뭐 아쉽게 삼복승 한 72배 정도 나왔죠. 부산 5경기에서.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백판짜리 말씀드렸던 놈 무비모 약 62.5배짜리를 완장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 3착을 하면서 3복승 한 72배 많이들 드셨더라고요. 제주 메인도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예고 드렸던 대로 6경주에 7번 청룡도가 하나짜리다. 청룡도를 놓고 완장으로 땡땡 굳어서 끊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아쉽게 2, 3착으로 또 밀렸어요. 아무튼 뭐 적중은 적중이더라도 이렇게 아주 삼삼한 마번들 몇 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튼 뭐 오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 내일 마저 하고요. 아무튼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엮어서 드신 분들 꽤 계셨고요. 배당도 좋았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 조철이 공부한 거,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하면서, 자, 과천 2-4-5-9-11, 2-4-5-9-11, 제주 2-5-6,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경주 당일날 늦게 좀 신청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좀 입금해 주시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가 좀 더디게 늘어요. 빨리 2만 명 가야 되는데.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어요, 또. 자,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신마 3번마 우아센이라는 마필입니다. 능검시 모습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요. 한센자마죠. 우아센. 네, 한센자마인데 능검시 모습이 아주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마필들 상위급 마필들하고 뛰었는데 상당히 여유있는 걸음,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우아센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요거 때리고 받치기 한 두 방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아서 제가 2경주 자, 3번마 우아센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도 배당이 좀 짭짤할 것 같아요. 두 방이면은 때리고 받치기 완장에 때리고 받치기 한 놈만 딱 하면 요거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3번마 우아센을 대가리로 놓고요. 노리는 마필
자신있게 한방 완장으로 갖다 꽂으면서 첫 승부 스타트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우아세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1경주라 그랬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육군 1400 별정 A를 열리는 4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 안화짜리 한놈딱 걸렸다 그랬죠. 근데 달러박스가 아니라 W죠, W. W가 의미하는 거는 꼬랑지를 한놈 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방 때리는데, 자, 9번 마 스터닝 플래터 송재철이 제가 항상 기수 같지 않은 기수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한센자만데 스터닝 플래터. 그래도 이마필은 제철이가 타면서 걸음이 좀 변화가 온 그런 마필입니다. 뭐 미어도 다시 한번 송재철이 직전 경진 2착을 했는데요. 부담 중량도 똑같고 대가리로 승군할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개도 유리하고 경주거리 1400으로 늘은 것도 얘한테는 호재입니다. 직전 경주의 전개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다. 자, 9번 마 스터닝 플래터. 요놈은 대가리인데 왜 메인 승부로 들어가냐? 이유가 있겠죠. 오늘 금요 경마에서도 조철이 한방한방 날려드리는 안화짜리들 아마 따끈따끈 하셨을 겁니다. 100판짜리 한방 주력으로 때리고 20배, 30배짜리 한 방씩 때리고 기가 막히게 날라 들어오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인데요. 9번마 스터닝 플래터를 놓고요. 9번마 스터닝 플래터를 놓고 뭐이 2번마 백룡 같은 게 대길이로 가는데, 자, 이거는 현장에서 다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선행부로 팔리고 있는데, 6번마 대물삭스도 빠르고, 자, 2번마 백룡은 받치기나 본다. 아니면 꺾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앞자리가 한놈 있다. 배당이 기가 막히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9대가리 놓고요. 예상 배당은 한 1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배. 한 방. 메인 한 방. 바람이 불면 뭐한 12배 정도 될것 같은데,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한 방. 멋지게 메인 승부 한번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5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금 1200 핸디캡. 자, 오늘은 과천 경마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자, 3번마 벌교 벨리터스.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벌교 벨리터스 직전 경주는 뭐 선행으로 한 바퀴 완주를 했죠. 그전 경주들은 2번마 선입으로도 좋은 모습 보였고, 자, 동진불패라는 마필이 잘 뛰었습니다. 얘가 못 뛰어서 2착이 아니고, 자, 선행 갔다가 따였는데 경주거리도 1200으로 줄었습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 이 골마겸기가 있었는데, 골마겸기가 좋아지면서 능력이 나오고 있는 벌교 베리타스 3번. 자, 쌍복식 대가리. 자, 요놈을 놓고요. 후차권이 요것도 아리따리합니다. 후차권이 아리따리한데, 자, 3번 벌교 벨리타스죠. 벌교 벨리타스. 자, 3번을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찍어먹기 승부. 제가 일부러 이거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요. 자, 요런 거는 대가리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배당을 노리셔도 대가리 빼고 승부하면은 죽을 확률이 많다. 대가리는 꼭 놓고 배당을 노리십시오. 자, 예측권 10장 들어가는데요. 자, 3번 벌교 벨리터스. 요 놈을 놓고. 자, 지금 2번 마 청량산이 대끼리가 갑니다. 직전 경주 끈기를 보여주긴 했었는데, 꾸역꾸역 올라왔죠. 직전 경주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청파의 꿈에 이어서 올라오면서 36.4배 배당이 좀 나왔는데, 인기마들이 삽질을 했습니다. 특히, 성현이 거 이 스프링워터, 지난주에 우리가 쌍복 대가리 놓고 먹었죠. 안쪽에 갇히고 늦바라고 연병을 하면서 이런 애들이 못해서 어부지리로 온 마필이라고 봅니다. 2번 마 청량산. 자, 이런 게 아주 천대끼리로 팔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2번 청량산 같은 거는 아예 꺾을 수도 있습니다. 잘해봐야 방어라는 얘기죠. 잘해봐야 받칙이다. 2번. 자, 노리는 놈은 발주만 잘 나오면, 발주만 잘 나오면 요 놈하고 완세트다. 근데 배당이 좀 짭짤합니다. 그래서 3번 벌교 벨리타스를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거죠. 예측권 10장. 요거 승부처 오늘 3개. 전부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찍어 먹기는 구멍수를 압축해야 찍어 먹기에 효과가 있죠. 자, 조철의 찍어 먹기. 깔끔합니다. 마번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번 딱 받아보면, ARS 들으면 배당판 딱 보면 깝깝해지는 마반들이 있죠. 이거를 배팅을 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조철의 마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한 마번. 배당을 노릴 때는 과감하게 노리는 마번. 조철 스타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5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2개 남았어요. 자, 9경주하고 11경주 2개 남았는데 메인이. 자, 요건 달러 박스로 이제 한방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마 댄싱 위즈. 이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얘가 대가리 팔리죠. 댄싱 위즈 13조고 아버지 말. 웬만하면 제가 2억 있고 대가리 팔리는 거는 신중을 기해서 봅니다. 하지만 자, 요번 경주는 요걸 한번 노려야 되겠다. 3번 댄싱 위즈가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댄싱 위즈를 잡으러 갈 한 놈, 요 놈을 노리는데요. 댄싱 위즈하고 붙어도 되고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붙일 수가 있다. 자, 3번마 댄싱 위즈는 이게 출처 공백이, 지금 작년 11월 18일 날 뛰었죠. 11월 18일 날 모닝다올 히어로 파이터, 자,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는데 연습주행까지 해서 선행으로 한 바퀴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아갖고, 자, 요놈이 선행을 가는 게 아니냐. 특히 2억이 같았고. 자, 그래서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 4개월여 넘게 공백이 있는데도 대가리 팔려요. 얘가 선행을 어떻게 갑니까? 이 4번 트로트킨도 초반이 빠른 놈입니다.
13초 2까지 끊었는데요. 13초 5, 13초 2. 5번만 나이스 치타가 또한 땡발 하죠. 13초 4, 13초 5.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선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댄싱 위즈가 대가리가 팔리는 거는 조금 불안해 보인다. 그런데 올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찬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상한가. 댄싱 위주를 때려잡으러 갈한 놈. 얘가 대가리입니다. 얘가.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방 시원하게 때리는 오늘 두 번째 후반부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역시나 달러 박스인데요. 자, 1등급 18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달러 박스 경주로 들어갑니다. 문세영 기수의 10번만 마이티 굿이 이제 승분전을 맞았는데요. 야, 암만 1군 편성이 약하다 그래도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제가 볼땐 오바다. 요거 우리가 직전 경주 한 방으로 때려 먹었잖아요. 럭키선이 대가리 팔릴 때 마이티 굿의 드래곤스타. 쌍승식은 바뀌었어도 우리가 드래곤스타를 놓고 한방 찢어 먹었죠. 자, 10번 마이티 굿. 이제 승분전인데, 뭐, 물론 감량 조금 받았고요. 경주거리가 1800으로 줄었는데, 얘는 차라리 2000m가 더 낫죠. 뒷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는 앞에 빨리 붙였지만, 자, 여기는 워낙 빠른 놈들이 한 두어 마리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은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자, 10번만 마이티 굿에 조금 과도한 인기가 실려 있는 거 아니냐. 과도한 인기가 실린 거 아니냐. 때문에 이번 마지막 10일 경주는 메인 승부로, 세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아 돌립니다. 요거 딱 걸렸어요. 자, 문세영이의 10번이 팔리는 순간, 아, 너희들은 뒤졌다. 자,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갑시다. 10번마 마이티 굿. 이거 너무 과하게 팔린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1군인데, 이제 승군한 마필 너무 과하게 팔리고 있다. 아나에 아나짜리를 붙여갖고 때립니다. 10번 마이티 굿도 물론 안고 가겠지만은. 자, 요 마번의 주력으로 한 방. 중배당. 제가 볼때한 20배 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20배 전으로 나오는 꽃배당.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먹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메인 승부. 과천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제주는 2경주부터입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걸음 늘고 있는 소황산. 대가리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4.5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얘는 뭐 선행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거리 10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반갑다. 반갑다. 이 정도는 해결해 줄수 있겠다. 57km까지는. 자, 5번마 소황산을 놓고, 이성민이 자가용인데요. 소황산을 놓고, 후차권 때려먹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이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다. 자, 요거 10장 갑니다. 예측권 10장. 5번마 소황산이 현장에서 덜레덜레 팔리죠. 배당이, 평균 배당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먹으면 되겠다. 5번 소황산을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짭짤한 배당으로 완짱으로 한번 갖다 지질 테니까.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하고 6경주 갑니다. 먼저 제주 5경주인데요. 오늘 제가 인천 연수지점 6층에 스페셜 존이라는 데 있는데 항상 거기에 있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감이 있죠, 사감이. 사행성 감독위원회. 여기서 직원이 두 명이 파견이 왔더라고.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그래갖고 스페셜 존도 왔다 갔다 해요.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창고 언니들이 저거 사감이니까 위원님 막권 살때 엔간한 밖에서 좀 샀으면 좋겠대. 부탁한대. 알았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두 경주는 밖에서 사주다가, 이거, 그때는 아줌만데. 딱 일렬에 앉아가지고요. 사람 사는 거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근데 순간 또 욱해가지고. 남자놈 하나하고 아줌마 하나하고 있는데. 그 남자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경마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 깜짝 놀래. 뭘 이렇게 적고 있다가 깜짝 놀래. 숨겨. 경마하는 분들이에요. 왜요? 그래. 이 양반들아, 남이 막권 사는 거왜 힐끗힐끗 보는데? 기분 나쁘게. 당신들 뭐야? 했더니 후다닥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예. 열받잖아요. 촌망이들이 지네가 뭔데 와갖고, 감독을 하려면 아예 10만 원 이하로 하게 묶어놓든지, 권고사항이라고 지랄해 놓고는 뭐, 회원들, 경마 팬들 막권 사는데 지네가 옆에서 감시한다고 쳐다보고 지랄이야. 존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결국 쫓아내버렸어요. 창고 언니들이 좋다고. 걔네들이야 이제 말 못하잖아요, 마사회 직원들은.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자, 제주 오경주 메인입니다. 6번 세종태양이, 이게 인기가 1인데 요거 딱 걸렸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딱 걸렸어. 자, 6번 세종태양. 이게 직전 경주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는데 끝걸음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강한 능력 안덕군주 999배당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몇배 나왔어요? 53.4배? 아, 121배죠. 직전 경주 그야말로 쥐어짰습니다. 가는 대로 준후미권으로 최적 전개하면서 그야말로 쥐어짰어요. 결국은 3착으로 꼬랑지를 말았는데, 자, 물론 나윤아도 이 마필의 특성을 잘 알겠지만은 얘는 선 추임마예요, 추임마. 앞에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놈도 뭐 덜덜하지만 이 6번마 세종태양 얘가 대가리로 팔려서 우리는 땡큐죠, 땡큐. 땡큐. 남들 얘 놓고 살때 우리는 땡큐베리머치 하고 조철에 아나짜리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6번마 세종태양 정도는 한 방에 날려버릴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방 지집니다. 여기다 한방 지져놓고 6번 세종태양을 뒤로 돌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딱 걸렸다. 상한가 딱 걸렸다. 너희들 뒤졌어. 제주 5경주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또 대상경주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갑니다. 지난주인가요? 무슨 대상경주였죠? 13번 7번이었나요? 대상경주 완장으로 갔다. 상한깜방 또 때려 먹었었죠. 무슨 대상경주였죠? 깜빡깜빡하네. 나이 먹으니까. 자, 요번에 드디어 JIBS배 대상경주가 왔어요. 이 JIBS배는요, 조철하고 사대가 참잘 맞아요. 매년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자, 요번에 또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맨 수사대, 원당봉, 미래왕제, 오라드림, 뭐, 사상최강, 뭐, 이런 마필들 아니에요. 매일 뛰던 그놈들이 그놈들이라. 그런데 제주경만 무효하죠? 자, 오픈 1400으로 열리는 JIBS. JIBS, 이게 뭐 제주 SBS 같은데요. 그죠? JIBS배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조철하고 사대가 딱 맞는 그런 경주인데. 자, 3번마 원당봉. 야, 진짜 효자 마필이죠. 원당봉. 김용재 마주님 거. 조철이 제주도 있을 때 아주 좋은 돈독한 관계를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말도 잘 타시고 성격도 아주 젠틀하시고 뭐 야릿조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당봉 마주님. 자, 물론 마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우승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응원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 또 경마는 경마죠. 자, 요번에 3번마 원당봉이 대가리 팔리지만, 요번에 노리는 놈은 원당봉이 아니다. 자, JIBS배 우승컵은 요놈이 가져간다. 요놈이. 원당봉과 붙어 와도 한구라. 원당봉이 부러지면 중배당으로 한 거라. 원당봉 이길 놈. 요번엔 요놈이 주인공이다. 김용재 마주님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경마는 경마고 응원은 응원이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를 놓고 마지막 JIBS배 대상 경주 멋지게 상한가로 한방 읽어내겠습니다. 자, 대상 경주는 누구냐? 마판 넘버원 조철을 믿고 같이 현장에서 한번 멋지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JIBS배 딱 걸렸습니다. 이것도.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천 토요경마 다 훑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바로 문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새벽에도 상관없고요. 꼭 성함을 남겨주셔야 편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2, 4, 5, 9, 11 제주 2, 5, 6 메인 승부는 과천이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